2023년 2월 7일 화요일 여기 라오스 울루앙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정도쯤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투어 바구 동굴로 가는 오전 4시간 투어 이용해서 메콩강 상류로 1시간 정도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전의 여기 메콩강 모습, 이런저런 현지 구조물들, 배 같기도 하고 사람도 있고요, 집 같기도 하고, 그리고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마치 레이저 빔처럼 쑥 쏟아지는 이런 모습들,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온실인 속으로 들어온, 물론 저런 집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확 깨진 하지만, 아무튼 숲들만 있는 곳을 지나가면은 정말 온실임 한가운데 들어온 그런 느낌도 나고요. 조금 물안개가 살포시 올라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환상적이고 몽환적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배가 되게 낮게 깔려서 가고 있어서 그냥 지금 여기 타고 있는 곳이 수면하고 거의 맞닿아서 가는 정도라서 굉장히 그런 거 있죠. 운전할 때 스포츠 같으면은 완전 땅에 붙어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배가 가고 있어요. 되게 낮습니다. 바닥이. 그래서 물 아래로 내려가요. 물론 물이 넘쳐오는 건 아니지만은요. 본격적으로 메콩강 본류 접어들었고 상류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요. 오가는 게 제일 멋진 이 여행이 아닐까? 이 여정에서 오가는 이 배편이 오히려 제일 재밌고 흥미로운,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눈이 즐거워요. 주변 사물들, 자연들 보는 게 말입니다. 독특해요, 그죠? 재밌습니다.